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곡의 TV입니다. 당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약 4년여간 당뇨약을 끊어가면서 훨씬 내 몸이 좋아짐을 느끼면서 이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당뇨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언론이라든지 방송 매체라든지 여러 하여간 그런 것보다 실제 제가 체험했던 부분을 제 혼자만의 입장만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걸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때 다른 분들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걸 봐서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에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요즘 뭐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당뇨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뇨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 또 당뇨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널려 있기도 하고 말들이 참 많은데 제가 실제 약을 끊다 보니까 이제 당뇨에 어떤 게 좋은 게 보여요. 그 실제 체험을 해보게 되고. 가능하면 아주 당이 높지 않으시면 식이요법으로 해보는 게뭐 어떤 훌륭한 의사분들은 또 당이 식이요법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약 끊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주라든지 돼지감자라든지 당뇨에 좋은 여러 가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당뇨가 이제 아주 높아졌던 분들은 실제 그런 당뇨에 좋은 음식들 가지고 당뇨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체험했던 이 방법들은 실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약을 드실 때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약을 끊으면서 두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긴 과정하고 당뇨 초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만 먹어도 실제 완치가 되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꼭 이걸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당뇨에 좋은 음식들 가지고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이라 뭐 의사님들이 또 방송하는 이런 당뇨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내용들이 비슷해요. 약잘 먹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당뇨 초기 같은 경우는 운동만 해도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 절대 완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만성이 돼서 여러 가지로 혈압도 막 고혈압이 돼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당뇨의 시그널이 왔다 그러면 인체는 빨간등이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식이요법 뭐몇달 해가지고 당뇨가 완치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당뇨의 원인도 여러분들 단 것만 먹어서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당뇨의 주범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정설로 밝혀집니다. 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 많이 끼어서 생기는 게 당뇨의 주원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끼어있는 이런 노폐물들, 특히 이런 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우리 대사활동이 방해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면서 당뇨의 식이요법을 꾸준히, 물론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식이요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당 수치가 일정하게 잡혀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당뇨약을 꼭 끊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뇨약 끊으면서 4년여 동안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한 번의 고비가 뭐였냐면, 모 방송 패널로 나온 체격이 좋은 한의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금방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뭐 어떤 방송을 했냐면, 제가 그거 잘안 보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번 그게 봐주더라고요. 그 양반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장에 나가서도 보면, 그분이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귤을 가지고 당뇨에 최고 좋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때 임팩트 있게 강한 어조로 귤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마 귤을 10개 이상 먹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거의 당이 뭐100 이하였으니까 500 넘던 사람이 100 이하로 오후에 집에 와서 재보면 거의 80, 90이었으니까 당도 제가 솔직히 다 낮은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10개 이상 밀가루를 먹었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 하는 생각이 그냥 당시에 옛날 당뇨 초기 때 소변 안 나와서 고통받던 생각이 나서 혈당 체크를 바로 해봤는데 380까지 나와요. 야, 이분이 진짜 당뇨에 대해서 알고 한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건지. 물론 이 오렌지라든지 오렌지과에 속하는 것들이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한 건 우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이 급속도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반 개나 한개 정도 제가 당뇨하고 과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과일들이 당뇨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할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오렌지과에 속하는 거 이거는 피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박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고 물론 사과 한개 정도나 사과 반개
참외나 배, 뭐 특히 딸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도 당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조금씩 영양제 안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신선한 과일을 드시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귤이나 오이, 오렌지과에 속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당뇨에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먹으라는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서 내걸 때 저는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19 이 지금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제가 영업을 했던 그 대형마트에서 사실 철수를 했어요. 온라인 쪽은 모르지만 오프라인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술을 조금 이제 입에 쭉 대다 보니까 매일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엉겅퀴만 믿고 매일 마시다 보니까 술에는 진짜 천하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엉겅퀴가 아무리 간에 좋아도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지 상황이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당을 체크를 해봤더니 아침에 250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공복에. 둥글레도 사실은 매일 먹고는 있지만 제가 다른 물은 안 먹잖아요. 물의 양을 굉장히 제가 뭐 하루에 한 두 컵 이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둥글레를 한 잔을 먹고 한 10분 정도 있다 체크를 했더니 당이 310인가로 올라가요. 이거 큰일이다. 이거 둥글레도 안 될 정도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이제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물질 중에 하나가 이 둥글레였는데 이게 안 된다 하면 이게 당이 250에서 310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아니다. 이게 갑자기 둥글레니까 몸에 퍼지면서 당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손가락 끝으로 당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들이 더 퍼져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30분마다 해서 제가 두 컵인가 세 컵을 더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세 컵 마시고 한 2, 30분 있다가 그때까지 이제 식사를 안 했어요. 당을 체크를 하니까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아침에 나오던 공복 혈당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둥글레를 이게 국산이 아닙니다. 중국산 둥글레입니다. 물론 국산 둥글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둥글레 뭐 여주, 돼지 감자 다들 먹어봤을 때 그때는 이제 국산 둥글레 먹고 했을 때는 공복 혈당이 거의 180이었는데 이걸 먹고 제가 120대로 떨어져서 약을 끊게 된 동기라고 제가 저번 편 둥글레 편에서도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110으로 떨어지니까 그날부터 제가 술을 사실은 좀 끊었어요. 전번 편에도 둥글레가 좋다는 거 중국산 특히 중국산 우습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오이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아주 명품 차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둥글레도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이런 데 나오고 있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건 이제 한의원에 대는 업체에서 제가 사다 먹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먹어도 부작용이나 둥글레는 원래 부작용이 없습니다. 둥글레에 대한 강의는 제가 한 시간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둥글레가 실제 오장을 좋게 하고 피부도 좀 좋게 해주고 특히 소변에 그 단백뇨 같은 거 거품 많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당뇨에서 초창기 나타나는 심한 갈증 이거는 확실하게 잡는 게 둥글레입니다. 갈증은 그에 정말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당뇨에게 가장 하여간 이로운 물질을 저는 둥글레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거 처음 해보신다면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당뇨 초기 환자들에게는 복음이라 할 정도로 제 둘째 아이가 첫 아이는 당뇨가 아예 없는데 둘째 아이가 공복 혈당이 180 정도 나왔어서 얘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얘는 이제 약은 먹지 않았고 근데 얘가 당 자체가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어떤 때는 110도 나오고 어떤 때는 또 180, 막 170 이렇게 식후에는 또 20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250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금치나 세발나물이나 이렇게 같이 당뇨에 좋은 것들 다음 편에 제가 이 당뇨 시리즈로 한 2, 3편 하면서 우리 이제 당뇨가 좀 높아서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전편에 이어서 업그레이드 된 걸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둘째는 아예 그러니까 다른 거 얘는 뭐 거의 패스트푸드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반찬 같은 거 별로 안 먹는데 오직 이 둥글레 물만 먹였단 말이에요. 당뇨 환자분들 당뇨 상태를 당뇨 체크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을 봐보시면 발가락이 붙어있으면 당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발가락이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양말 벗고 보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으면 그냥 정상입니다. 거의. 당뇨는 초기라는 것 생각하고 우리 애를 계속 이제 얘가 이 물만 먹었어요. 얘도 이제 다른 물 먹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발가락을 보니까 예전에 얘 보니까 발가락이 붙어 있었는데 완전히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체크하니까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주 심해도 120, 30 식후 혈당이 안 넘더라고요. 얘는 거의 완치예요. 얘 완치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뭐 저같이 세발나물, 시금치, 뭐 브로콜리 같은 특히
찍은 굴 같은 거, 다음편에 제가 이런 거 이제 자세하게 먹는 법하고 위해서 방송을 하겠지만, 그런 걸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먹었는데 당 수치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얘는 그렇다고 뭐 운동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정말 제가 놀랬습니다. 당뇨 250 밑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둥글레 물만 한 3개월 정도만 다른 물 일제 드시지 말고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하게 해서 한 컵 무조건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우리 애는 그렇게까지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먹었고, 우리같이 당이 심했던 분들은 꼭 일어나셔서 식사하기 전에 이거 한 컵 따뜻하게 좀 해서 드시고요. 당이 아주 높으신 분들, 400, 500쯤 돼 있고 인슐린 맞고 약 먹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자주 한 2리터 하루에 끓여가지고 2리터 정도 드세요. 당 떨어질 때까지 드세요. 그렇다고 너무 물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니니까 소변색 맑아지면 물 약간 줄이시면 돼요. 소변색이 약간 노란색이 약간 비칠 정도의 색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이거 아마 드셔보시면 저는 진짜 이 둥글레 보면 이 중천 둥글레 감동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권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경동시장에 가면 다 팔아요. 뭐 길거리도 많이 나와있긴 한데 조금 솔직히 중국이 워낙 넓은 땅이라 어디서 나온지 믿을 수가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600g입니다. 이게 2024년 11월 달까지 최근까지 제가 먹고 있는데 볶아서 나와요. 국산 둥글레는 조금 거의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막 굵기가 굉장히 굵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래 산에 가서 캐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늘고 그래서 믿음도 가고, 둥글레 여러분들 당뇨로 고생하시면 가격도 이건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니까 꼭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방송한 지 좀 7개월 약간 넘어가는데,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방송하기도 좀 마음은 편해졌습니다만은, 이 당뇨만큼은 제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약 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제 2편으로 해서 당뇨는 본인이 주치가 되어야 된다, 당뇨가 좀 수치가 높으신 분들, 이 둥글레 먹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꼭 막 복잡하게 자연식 뭐 홍곡물이니 현미니 효소니 이런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하는 다음 편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금 일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다음 편에 제가 방송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집안의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